앞서 제가 인사드릴 때 소개를 잠시 해드렸었는데 작년에 예스지증권발 하한가 사태 터졌을 때 한 석 달 전에 먼저 관련 종목들 좀 이상 조짐을 포착하고 얘기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테이버 김태용 작가와 오늘 얘기 나눠보려고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TV 시청자분들이랑도 처음 인사 나누시는 거니까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죠. 저는 일단 주식하는 방송인, 방송하는 주식인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 네. 주식도 진심이고 방송도 진심인 테이버라고 합니다. 네, 아주 간결 주식하는 방송인, 방송하는 주식인 좋습니다. 방송하는 주식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에 그러면 일어나셨을 때 그리고 주무실 때까지 루틴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침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 시황을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리고 라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외부 방송하면서 오전 매매하고 그리고 오후장은 마감 한 2시 반 정도까지 보고 난 뒤에 자요. 자고 난 뒤에 오후 한 6, 7시에 일어나서 그러고는 또 국장 마감 다시 한번 다 보고서 확인하고 이제 또 라이브를 하죠. 네. 방송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이브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장 매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중에는 거의 이제 하루에 이제 두 번 자는 그런 루틴으로 살고 있습니다. 젊은 주식인의 투자 원칙이 어떨까도 궁금해가지고 오늘 그런 것도 여쭤보려고 해요. 네. 일단 우리 시장 흐름 좀 볼게요. 오늘은 뭐 그간 많이 내렸으니까 뭐 코스피는 자체는 지수 자체로는 1%대 상승세 나오고는 있는데 상반기에 딱 주도했던 섹터들이 좀 명확했죠. 하반기에는 어떨 걸로 보세요? 일단은 뭐 상반기에 주도했던 섹터 중에서 AI랑 반도체라고 함은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에도 똑같이 계속 뭐 주도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주말 사이 뉴스도 전해졌는데 컴퓨테스 2024라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제 대만에서 뭐 TSMC도 마찬가지일 거고 엔비디아, AMD 모든 기업들, 인텔까지도 가가지고 다 AI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젠슨 황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시면은 뭐 이미 3년 뒤, 4년 뒤에 이런 좀 본인들의 계획까지도 다 발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팩토리로 돌아가면서 AI가 우리가 산업혁명처럼 돌아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만큼 이게 뭐 본인의 물건을 팔기 위한 뭐 그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지만 실제로 우리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만큼 AI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 핵심이 되는 거는 주도주인 반도체와 AI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플러스 방향을 보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논란처럼 HBM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주도권을 쥐고 가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론은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고 하이닉스가 이제 다음 세대부터는 EUV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 공정상에서 어떠한 뭔가 진척을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이랑 우리가 변압기 전선 이런 쪽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변압기와 전선은 약간 원자력과 친환경 쪽으로 약간 수급이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섹터에 또 대형주 하나가 또 IPO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급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단 실리콘투라고 하는 기업이 계속 이제 좀 이제 선두로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밸류에이션 얘기가 슬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포워드 PR도 20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실리콘투를 좀 중심으로 조금 화장품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건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화장품이나 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섹터 순환매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로 다시 돌이켜 보시면은 작년 이맘때 변압기가 엄청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올라오는 모습에서 야 변압기 좋다라는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게 8월을 고점으로 찍고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조정을 거치고 난 뒤에 다시 또 한번 불을 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조정 구간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화장품이나 변압기, 뭐 전선 이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수급이 튀어서 넘어가는 곳을 지금 우리가 친환경을 볼 거냐 아니면은 뭐 방산이나 조선과 같이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디스플레이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OLED 쪽으로 좀 돌려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서 섹터 순환매 관점으로 이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잡고 그다음에는 수출 실적이 늘어나는 섹터 순환매에서 어떤 섹터가 걸리는지를 계속해서 좀 우리가 눈여겨보시면은 하반기에도 좋은 투자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 우리가 해보기 전에 지금 계속 저희 속보로 나와서 그 내용을 잠시는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화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고 이 탐사 시추 승인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언급을 또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은요? 일단은 뭐 관련돼 가지고
과거부터 포항 앞바다에 가스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나왔었고, 그리고는 포항 앞바다에 실제로 가시면은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래가지고 천연가스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약간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불을 붙여놓고 계속 태우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미 동해 쪽에 우리가 과거부터 메탄하이드레이터 같은 좀 우리가 돈이 될 만한 자원이 묻혀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와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따로 뭐 이슈가 안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되게 좀 이슈가 될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우리가 7강구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한다 그러다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건 뭐 외교적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러고는 우리나라 주변이 이게 워낙 오래된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되게 오래된 그 지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이제 그 석유화학 자원을 화석연료 자원을 캘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과거부터 가능성은 있었지만 경제성은 없다라는 얘기는 나왔었고, 또 너무 오래된 지질 구조다 보니까 그래봤자 우리가 찾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동이나 아니면은 북해 지역이나 미국처럼 그 특수한 지질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가반을 해보면은 지금 캐면은 경제성이 과연 있을까로 생각을 해보시고 단기 테마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반도체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 이제 분할도 앞두고 있고, 엔비디아 현 시점에 투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어떤 포인트들을 염두에 둬야 될지 우리 작가님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늦었죠. 그래요. 네. 2,000달러 얘기도 하던데, 물론 네.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게 갈 수는 있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뭐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게 한 1,300불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라는 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목표 주가는 지금으로부터 1년 뒤 주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1,000불에서 1,100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1년 뒤까지 20%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이제 좀 확보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는 오버밸류임에도 불구하고 따라 사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스플릿이 있습니다. 그럼 스플릿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재료 로서도 삼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지금 시장 색깔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실 때 뭐 지난주에 델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다음에는 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만 하면은 좀 밀리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는 시장 전체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 나스닥 전체 밸류에이션, AI 기업 전반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냐라는 부분은 그거는 아닌 상황이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이 한 68% 정도 나오는데 PER도 68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기업이고 돈으로 워낙 잘 버는 기업이니까 고평가임에도 우리는 계속 매수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지난 한 6개월 동안 2배 이상 올라온 상황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는 계속해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분석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과연 AI 혹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이 시장 전체를 엔비디아가 다 먹었을 때, 우리가 유사하게 이제 작년도에 2차 전지 얘기할 때 비슷했었죠. 우리가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가 다 먹었을 때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숫자까지 확인하면은 2차 전지 업계가 어느 정도의 숫자를 보여줄 거다라는 예상을 하듯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AI 데이터 센터를 본인들이 다 먹게 되면은 매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시장이 될 것이냐에 대한 좀 현실적인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업사이드를 한 20, 30%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은 더 어찌 보면 더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재 경제 구조상에서 AI, 데이터 센터 혹은 뭐 이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의 매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시가총액이 좀 있으면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여기서 더 올라간다, 여기서 2,000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는 소리는 우리가 애플과 마소를 합친 수준만큼 엔비디아가 성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천조 간다라는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2,000달러는 언젠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결국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이제 뭐 단기로 급등한 부분을 좀 소화해야 되는 그 또 스플릿이라는 재료까지도 소멸되고 난 뒤에 수급까지도 체크하고 난 뒤에 그때 따라 사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최근에 이 HBM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했었어서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 HBM을 하든 못하든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뭐 계속 나오는 게 낸드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DRAM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놓고 보시더라도 전년비로 10% 이상씩 계속 성장하고 있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최고 반도체 매출액을 달성하는 그런 해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많이 성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영원히 지속될 거냐 해서 일단 주말 사이에 약간 균열이 발생을 했고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네. 그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주말 사이에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 정도 썰은 돌았지만 확정 비슷한 뉴스가 나온 건데 하이닉스가 이제 한미반도체에다가 이렇게 장비를 납품받다가 이제 한화라운드 개발해서 한화에서도 납품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약간 공식화됐다고 대중한테 많이 알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한미반도체의 독점 구조가 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로 돌려보면은 한미반도체가 IR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최대 고객사는 삼성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삼성이랑 거래가 그렇게 좀 활발하지 않았던 한미반도체 기준에서 우리의 이제 제일 고객은 삼성이다라는 거는 삼성이랑도 거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냥 한미반도체 IR에서 뭔가 한 번의 이슈로 끝났다 그러면은 아마 그렇구나 넘겨짚을 수 있겠으나 지금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는 그 장비를 하이닉스 측에서 이제 이원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한화에다가 거래를 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통과한다 그러면은. 그럼 예.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한 고객이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HBM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뭔가 장비의 문제 혹은 뭐 공정에 대해서 고집을 부렸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겹쳤으나 많은 분들이 유추하기로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서 못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탈출구가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 이게 예.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 혹은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뷰에서 삼성전자에 좀 더 플러스 이점이 있겠네라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그동안 제가 하이닉스는 호재가 모두 다 반영된 주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삼성전자는 악재가 모두 다 반영된 주가였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역에서 반대로 이제 될 수 있겠죠. 오히려 SK하이닉스한테는 삼성전자라는 경쟁자가 등장하면 악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가능성이 열린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반대로 호재가 쌓이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롱숏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욕하고 TV에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안 된다 아이고 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건 이미 많이들 아실 거고 그럼 여기서 오히려 더 HBM에 대해서 확정적인 기사가 안 나왔는데 주가가 쭉 올라가면은 그때가 또 비중을 줄일 기회다라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반도체 경쟁 엄청 치열해지는데 정부가 지난주에 이제 뭐 26조 반도체 관련 정책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직접 보조금 없어서 결국에 요거 아쉽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나가서 받는 보조금들 보시면 50조를 받니, 얼마를 받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우리나라 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인텔에다가 마이크론에다가 TSMC에다가 하이닉스에다가 삼성전자에다가 모두 다 10조 원이 넘는 거의 뭐 100조 원에 가까운 그런 돈들을 앞으로 이제 혜택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장기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그 계획을 맞추면은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 근데 그거 까놓고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는 주고 있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평가하기도 생색내기다. 별로 뭐 이슈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사들이라고 뭐 많이들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TSMC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을 오히려 우리나라 유치하려는 노력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반대로 옆에 있는 일본을 생각하시면 일본은 TSMC 유치하기 위해서 돈 뿌렸고요. 마이크론도 신규로 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글로벌에 있는 많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일본에 있는 이유는 일본이 어찌 보면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지만 일본에 있는 그런 정책들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R&D 센터는 많이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진출해가지고 공장을 짓는 그런 기업들은 많이 없고요. 있어도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참 일본 기업들이 네,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기 위해서 공장을 현지화하고 있다. 그런 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뭐 투자 문화 혹은 기업 문화, 그 정책 문화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런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지만이 미국 시장으로 유럽 시장으로 직접 진출하라는 그런 EU와 미국 정부의 요청을 조금 더 이제 뭔가 본인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에 남는 그런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이 5분여 정도여서 속도감 있게 좀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그 기업 분석할 때 요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원칙이라든지 내용들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무조건 하나만 보시면 된다. 영업이익률 보셔라. 네,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돈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남긴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경쟁력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엔비디아가 돈을 팔아서 물건을 팔아서 70%씩 남겨먹는 이유는 그 기업의 경쟁력이 70%의 돈을 어찌 보면 폭리죠. 네. 폭리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의 제품을 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기술이 모두 녹아있고 그다음에는 그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그게 다 녹아있는 게 결국 영업이익률, 그 다섯 글자, 그 한 숫자로 좀 이게 우리는 뭐 바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먼저 보셔라.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투자하지 마시라. 우리가 차트가 좋고 수급이 좋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결국 주식은 우리가 뭐 실적에 따라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적의 핵심은 영업이익률이다.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으로는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업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증권사, 은행, 자동차들 뭐 올 연초부터 많이 올라왔는데 주주환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총주주환원율 혹은 뭐 배당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주환원이 얼마나 되는가가 결국에는 주식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본질 없이 투자하는, 본질 없이 상장되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뭔가 하나가 비어요.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때, 물려 있을 때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안전 마진이 얼마지? 하면 없거나 그 물음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주주환원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시를 한다라는 게 지금 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주환원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 그리고는 재고 상황, 수주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제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핵심으로서 삼는 거는 매출이 지난 2년, 지난 3년, 지난 4개년도 동안 계속 성장하는 기업을 우선으로 보셔라. 그게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은 그 이유를 찾으셔서 이유가 합당하다 그러면은 그때 투자를 하시고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거나 그 이유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지금은 실적으로 가는 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신경 쓰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질문할게요. 주가 조작 여전히 좀 솜방망이 처벌인 것 같아요. 라덕현 네. 씨도 보석으로 나왔다고 하고 뭐 네. 관련자들도 불기소 로 된 것 같은데 그 최근에 나온 얘기 미국 페어펀드 같은 거 우리가 좀 비슷하게 한다 이런 거 궁금해했다라는 얘기 있던데 네. 뭐 실효 있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의 문제는 법체계입니다. 법체계가 문제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죄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가 나와야 되고 그 증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다른 법률들과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가지고 이게 처벌이 내려지는데 그렇게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징벌적으로 처벌한다라는 그런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 법치상의 법률상에서는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법의 근간부터가 점점 바뀌어야 되는 거고 예. 지금 우리가 많이들 답답해 하실 거예요. 교통사고, 음주운전 혹은 기타 많은 그런 범죄에 있어 가지고 왜 제가 징역이 저거밖에 안 나오냐.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현재 법 시스템 체계의 한계점 때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증권계, 우리가 뭐 경제계에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뭐 특가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를 뜯어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우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가 안 당하도록 똑똑해지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더 본인의 레벨 혹은 본인의 판단 능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테이버 김태용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